네, 안녕하세요. 또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엑셀 파일을 열어놨냐면요. 이전에 제가 바로 전에 올렸던 영상이 그 맥에서 독서 정리를 하는 프로그램인 북피디아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제가 북피디아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엑셀에다가 제 책이나 독서하는 현황들을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되게 간단한 리스트를 활용한 정리법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뭐 시리즈별로 그다음에 제목, 작 번역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했는데 요 페이지는 지금 여러 가지 그 나눠 놓은 챕터들 중에서 이 도서관에서 제가 대출해서 읽은 책들입니다. 네. 지금 파란색으로 된 거는 제가 이렇게 완독한 것들을 파란색으로 체크를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지금 읽고 있는 책. 그래서 지금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제가 그냥 알아보기 쉽게 색깔을 표시를 했었던 거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 중에서도 엑셀에서 보면 그 리스트 중에 고를 수 있게 선택지를 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finish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이 항목에서는 독서 상태이기 때문에 읽고 있는 중 아니면 완독한 거 아니면 아예 안쓴거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별점을 제 나름대로 이제 평점을 매기는데 요거 맨날 입력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고를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 엑셀이니까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혹시나 저처럼 저도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몰랐었던 분들을 위한 정말 초급 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항목들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 부분에 제가 지금 저도 너무나 재밌게 읽었던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부분을 좀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왔는데요. 이 상태를 지금 읽는 중 내지는 뭐 완독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평점에는 이제 별점을 넣고 싶은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완독 이렇게 아이고 일본어로 돼 있네요. 완독 이렇게 써도 되기는 하지만 이제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항목들 반드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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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쓰는 어떤 그렇게 정해진 항목이 있는 곳은 좀 그런 아까 같은 리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먼저 이제 시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먼저 아까 같이 읽는 중이라고 대충 해볼까요? 그다음에 완독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을 만들어 볼게요. 그다음에 별점도 만들어 볼게요. 별점은 제가 특수문자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어로 많이 입력을 하거든요. 별이니까 호시 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고 또 하얀색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이제 복사해서 쓰면 되죠. 이렇게 하면 뭐 5분의 1. 이게 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세 개만 해볼까요? 이게 별점. 이 정도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 것들을 항목들을 만들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원래 시트로 돌아와서 요 상태 요 열에다가 저희가 이제 완독 중인지 아니면 완독한 책인지 읽는 중인 책인지를 기록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자, 요 셀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데를 들어가시면, 데이터 유효성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유효성을 클릭을 하시면, 유효성 조건에서 허용 부분에 목록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범위를 여기에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시트 원래 만들어준 곳에서 요두개 항목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자 여기 클릭하면 화살표가 생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지는 완독 이렇게 평점도 마찬가지로요 전체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유효성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목록 그 다음에 요 해당 범위에서 그 시트로 가셔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네, 화살표가 생겼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됩니다. 네, 쉽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일할 때도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물 리스트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럴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독서 노트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이제 엑셀을 중심으로 사용하지 않고 북피디어를 중심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닥 사용하지는 않지만요. 혹시나 저같이 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엑셀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매번 평점이나 아니면 이런 정해진 항목을 쓰는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데이터 유효성 항목을 통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팁이었는데요. 한번 저같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안녕!